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갈등에 대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언어와 말에 대해서 여러 주간 다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연일 갈등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분쟁이나 갈등 혹은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고요, 미북 간의 핵 갈등이 있고요, 미국 터키 간의 또 여러 경제적인 이 갈등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과는 항상 역사 문제가 걸려 있고, 중국과는 패권 문제가 걸려 있고, 북과는 안전 문제가 걸린 이런 갈등 나라, 갈등 국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큰 갈등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이런 갈등과 문제들입니다. 서로 피를 나누는 가족끼리 상속 문제를 놓고 재산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웃과 집의 경계 문제, 일조권 문제,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도 봅니다. 교회도 그리 다르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요 심각한 싸움과 대립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싸움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싸움이나 갈등 문제를 정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잘 다루면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떠오르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로 올라가려면 그 차를 가지고 갈 때에 이 들어가는 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 중에서 제일 넓고 큰 길은 실선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점선 그 잘려진 길이 있었는데 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 큰 길 들어가는 입구는 실선으로 해놓고 저 좁고 잘못하면 차가 부딪힐 만한 길은 저기 끊어놨나 투덜투덜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선이 지워지고 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 민원을 열심히 제기해가지고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 싫어, 힘들어, 불편해, 불만만 했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불만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시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도 자칫 분열에 이를 뻔한 갈등의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원해 줄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본토 유대인 출신이 있었고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분배 문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그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참 힘든 문제였겠지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더 큰 틀에서 해결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더 큰 교회 문제까지 해결하게 됩니다. 갈등을 이용해서 더 큰 부흥으로 나가는 초석을 만든 것이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봉합하고 더 좋은 새로운 길로 나가는 길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서 갈등을 다루는 건강한 태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갈등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사도들의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얻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떤 문제도 갈등도 없이 온전한 교회였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도요 서로 간의 대립과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든 한 우리는 이 갈등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개성과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한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주위 사람과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갈등의 원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를 때 이건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치가 멀어질수록 이 정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과 문제제기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굉장히 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태풍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태풍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열대 저기압이 주위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결합되면서 점점 더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으로서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게 됩니다. 자,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도요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갈등이 나오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이 문제 제기, 원망, 그때 있었던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그곳에 임했던 여러 문제의 근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비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집의 문제는 무엇인가,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등은 어디 생깁니까? 우리가 완전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갈등은 죄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나쁜 것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것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문제가 없는 척 꾸미거나 숨기지를 않습니다. 체면과 교양과 인격을 생각하면서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때 건강해질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 어떤 책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주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 이 사회 속에 살기 싫다. 이런 갈등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냐 하면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넘치고 갈등이 없는 이상적인 땅을 주위에서 찾아 헤맸어요. 이런저런 곳을 찾아 헤맨 끝에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그 남미에 남아메리카 대국 우편에 포틀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국령 포틀랜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참 살기 좋고 이민 가서 살 만한 곳이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곳으로 아예 떠났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 참 좋았어요. 야, 여기 갈등도 없고 살기 좋고 너무 좋은 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못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르헨티나가 그 땅은 영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자기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름도 말비나스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화평하고 갈등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민 왔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났지만 그 아직도 그 섬에는요 3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불안한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안전한 거, 갈등 없는 거, 좋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어디서든지 그것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 없는 땅을 찾아다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없는 것은 없다, 갈등 없는 땅은 없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섭령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를 다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갈등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갈등이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에 대한 연구가들은요 갈등을 통해서 모든 선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갈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발견 갈등을 통해서 나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씨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죠. 청소년기 방황과 일탈, 사춘기의 어떤 폭발적인 행동들, 그것은 성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석유나 에너지 위기가 일어날 때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과 악한 것들, 취약한 문제들, 이것은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바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결정하는 겁니다. 발전은 항상 갈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더 진리 위에 단단히 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가 헬라 문화 속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기독교의 교리도 제도도 생겨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심각함을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 피할 길 없습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기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그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며 갈등이 있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갈등의 해결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도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가져온 놀라운 축복의 단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전환점에서 갈등은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선교사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면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따로 두 군데의 선교팀이 생겨남으로써 선교의 영역은 확장되었고 다른 종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갈등이 파괴적인 에너지로만 쓰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미국 닉슨 대통령 당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닉슨의 참모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의 인생은 급전직하합니다. 감옥으로 잡혀들어갔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콜슨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온 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세계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미국과 전 세계 수천 명의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냅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갈등이자 문제였지만 그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것, 갈등, 문제들까지도, 원한 있는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갈등을 숙여야 됩니까? 대개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 살다가 잠시 귀국하여 있는 해외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삽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의 원인도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해갖고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으로 점점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자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 가운데 싸우려들고 이기려들고 원한을 풀려들리면요, 일은 더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자, 이런 결심이 서면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듣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겠는가, 상처를 줄 것 같은가, 내 하기 편한 말만 하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도움은 되지 않고 더 큰 상처만 됩니다.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저 사람이 듣고 이해할 만한 말인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지요. 또 하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믿고 그러려니 하고 행동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절대 그런 말을 합니다. 작은 실수를 과장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다 비난하면서 문제를 더 확대시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행동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문제를 필요 이상 확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갈등 해결의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원리가 무엇입니까? 갈등을 작은 수준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거든 최소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목적은 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 풍토는요 작은 문제조차도 공론의 장에 끌고 와서 확대시키고 망신주고 모욕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SNS를 통해서 작은 문제도 끌고 와갖고요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런 데서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신주고 고소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인천 송도인가요? 어떤 누가 주차 이거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어요. 어떤 차가 그런 일이 뭐 있으면 동네 사람 해프닝으로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고 하면 되는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요 좀 더 확대돼갖고요 차에다가 족쇄를 채워놓고 SNS에 올리고 전국적인 망신을 주고 동네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차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아니 여기 산다고 얘기만 했으면 되지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되니까 아, 이 선에서 끝났을 거거든요. 아예 붙여야 돼. 안 그러면 딱지 붙이게 돼 있어요. 아 몰랐어요. 하면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일이 비화됐는지 모릅니다. 그 차는 처분해버리고 그 동네 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중재하며 해결할 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는요 문제를 점점 증폭시켜서 갈등시켜서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해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을 보면요 범사에 그를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 인종 간의 갈등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 원망은요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대로 두면 그 공동체 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입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요 앞서 말했던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죠.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자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화평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징계하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갈등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숨어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권한을 위임해야 될 필요까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하고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있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시험은 있었지만 이 드러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문제를 필요 이상 확산시키지 않았지요. 작은 문제는 덮어두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구조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구제를 담당할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일은 이루어질 거다, 해결될 거다.
미래를 위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게로 우리의 권한을 제한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고 더 큰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대적하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서로 간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그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깨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쓰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건강하게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문제도 잘 다루어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